나는 왜 어르신 뭐 안 타 먹으세요? 간장이라도 드릴까? 난 이거 다 이 고추장에 원래 타 먹거든요. 나도 간장 있어. 그냥 장 타든지 뭐 타 먹는 거. 나는 뭐 볼 것도 없어. 고추장에다가 고추장 확 타서 먹는다니까. 소제비. 자, 어르신 소제비 40몇 년 만에 처음 드신답니다. 소제비는 아니고 그냥. 이것도 옛날처럼 이제 먹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국물만 줘야 돼. 난 국물만 있거든. 건더기 조금 주고, 국물 주면 돼. 뭐 보신 건 이제 간장 타도. 예, 뭘 타야 돼. 뭘 봐야 돼. 난 잘 안 먹거든. 싱겁죠? 간장 드릴까? 예, 막장 있지. 아, 막장 타면 된다, 참. 나는 뭐 고추장 확 풀어가지고 원래 먹으니까. 이 간장 고소한 맛은 날짱 타면 고소해, 이거. 저는 여러분 잘 아시죠? 고추장. 고추장이요. 고추장 갖다 난 고양인데 그때 왜 저 양양 집에 갖다 난 고양이였어. 아, 저는 어르신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그래 뭐, 그래 매운 거. 자, 산골집에서 아침부터 소제비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어봅니다, 여러분. 어제 어쨌거나 올라오기 전에 제가 아침부터 저 이거 뭐냐 반죽하고. 그랬었는데, 과연 산골집, 골피집에서 먹는 소제비 맛은 어떠지? 개봉박두. 아, 쫄깃쫄깃 맛있네. 자, 시청자님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 술을 원래 그 좋아하지 않는데 어제 어르신하고 그 모처럼 꽤 많이 먹었어요. 아침에 좀 얼큰한 수제비에다가 두잔주 들려요? 저 오늘 뭐 저녁에 갈 거니까 두 잔 정도만 할게요. 자, 어쩌면은 오늘 저녁에 또 하룻밤 더 자고 뭐 저 가거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 아, 제가 여러분 그 내일까지 쉬는 날입니다. 내일까지. 아, 괜찮아요. 저 내일 가면 되니까. 어르신 술잔도 가져오세요. 아, 수제비 맛있네. 내가 이번에 금세 그 모금 남자 그거 막 갈라놨거든. 여기 잠깐 울려 놓는 놈 같단 말이야. 자. 자. 어르신 건강하십시오. 어, 알았습니다. 저도 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아까 금병 울려 놓으니까 갈라놨어. 예, 잘하셨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전 대신 어르신 조금만 먹을게요. 건배. 네. 아, 고추장 수제비. 고추장 수제비. 짜잔. 아, 맛있네. 역시 전구지가 들어가니까 좋네. 전구지는 넣을게요. 그 배짜 있으면 써도 뭐 되지. 가져왔다 하냐. 예, 예. 그, 아니, 어르신 배울까봐 안 넣죠. 아니, 저다가 써놓으면 돼.
안 견디면 넌 진짜로 못 남겠네. 와, 속이 대단하네. 야, 그러니까 들어갈 건 다 들어갔어요. 저 멸치 장국 다시다. 저는 근데 어르신 다시다 이런 건 너무 많이 안 써요. 나도 다시다 저 갖다 놨는데 그걸 안 먹고 나는 면 쓰고 먹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네, 네. 아, 한 동도 썩었는데. 어르신 수제비 40년 만에 드시니까 어때요? 맛있어. 맛있죠? 옛날에 수제비도 맛있게 먹었죠. 근데 뭐 밀가루가 옛날에 이랬나 뭐 시큼했지. 그렇죠. 옛날에 그냥 밀가루 빻아가지고. 이거 빻아가는데 싸시오구나. 그 어게는 건드니까 뭐 가리기 요새는 버릇없다. 요새는 묘고는 가히 버릇거든. 건기도 없어요 옛날 거는. 옛날 맛도 그래. 그렇지만 도저히 옛날에 밀가루 없으니까. 맞아. 옛날에 지겨가지고 또 그것도 많이 해먹었어. 야, 밀농사도 하긴 했어요? 했죠. 보리 용도에 밀어놓고 다 했죠. 보리개 한 해 먹으면 열 가마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내도 다 깨올려 먹었다니까. 지우가 내려가, 동네가 찌어가지고 좋은 이제 가져가지, 뭐, 간 난리여. 우리 동생들은 포물하는 키웠다니까. 그래, 돈 버는 딱, 동생 다 써먹었어. 몇 채만 다 써먹었어. 그게 그거 몰라. 그 요새는 왜 제가 국수 했잖아요, 국수. 예. 그 요번에 수제비 해 먹으려고. 저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전구지가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들어가니까 맛이 좋네. 근데 그 비껴볼까, 사람. 사람은 다 비껴볼까. 근데 올반면이라고, 이상한 프라이어, 이거 저, 깨끗이 먹으려고 그랬더니. 아. 근데. 근데 어르신 술 너무 많이 드신다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괜찮으세요?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어제 그래 술 먹고 잤는데 술 계속 먹지 않고 아침에 무슨 말을 했네. 아, 그래 잘 주무시더라고. 그래도 뭐 내가 뭐 잠도 탔지 않나. 나는 잠도 고대로 자고 그래서 뭐 건드리지 않아요. 아, 이거 좋다. 호랑이 옆에서 호랑이 안 탔지 있거든요. 어떤 사람 힘들어서 뭐 내 배가 타지 그랬는데 난 그런 습관이 없거든. 야, 어르신 많아요. 많이 잡대요. 야, 난 눈만 뭔데. 아, 굴피집에서 먹는 수제비가 정말 맛있네. 진주가 좀 썩어 잡으면 되는데. 아, 저는 고추장만 있으면 돼요. 진짜로. 저 집에서도 원래 이렇게 먹어요. 얕게 먹는 사람은 그 좋겠네. 굴피집에서 먹는 수제비가 또 별미세. 별미야. 그때 이 정년이 보고 다 처먹을 때 그 의사만 뭐 고추장 아스톤 그냥 있다니까. 아. 매운 거 안 먹으니까. 아. 아들을 가져가니까 뭐 집에도 고추장 있어요. 안 가지고 그냥 놔둬. 안 가져가려면. 그 아들은 또 이게 별이 안 먹어요. 고추장 먹는다고. 그 어르신 나중에 제가 그 뭐 이상한 데 쓰고 그 실수 안 할 테니까. 저 가끔 오시는 분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인사 한번 갈라 그래. 오는 사람마다 다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지요. 예, 저놓은 거예요. 그 전화도 저 드라스인데 그 찾지 못해요. 면자도 두고 가거든요. 방송 오시는 면자 두고 가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때 이라도 돈이 오랫동안 넣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게 돈 벌지 나온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들 보니까 견해했다는 게 이래 갖다 돈 어디다 넣어서 보냈더라고. 그럼요. 요즘 거짓말 못해. 거짓말 못해요. 아들 경제가 막 그러니까네. 그래가 돈 왜 안 붙였냐. 아이 갑이 넣었습니다. 어디다 올려 넣었더라고. 지금 놈에 가니까네. 바로 보내야 돼. 저희 아들이 아, 이 사람들이 오면 좀 귀찮게 하잖아요. 지게 짊어지고 올라가세요, 뭐, 어쩌세요. 방송 오면 하루. 어르신 불 좀 떼주세요, 뭐, 그러겠지. 방송 오면 하루 좀 지세만 봤으니까. 그래, 힘들어, 그거는. 아무, 저 깊이 깨는 장면, 뭐, 뺏기는 장면, 딱 끼어다니고, 따라다니고, 귀찮아, 뭐, 빼. 기분 있는 구조 딱 끼어다니고. 그치, 그치, 그치. 그, 집방등 그냥 깊이 딱 밟아가지고. 양껏 지고 내가 이분들이 뭐 차는 뭐 막 쪼고 댕겨도 기분이 뿌거진다니 봤어 볼 때는. 아, 이거 맛있네.
할아버지 싸움이 그것도 내가 모른다. 지금 대표장 같은 거 없어. 걔는 온다. 저도 여기 저 어르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찾아오잖아요. 뭐 나고라도 찾아오고 그 다 보고 있어요 사실은. 나고 이제 뭐지 이 포항도도 오고 뭐 저기 부산도 오고 뭐 잡은 우진도 오고 잡아오고. 아 어르신은 저 외국에서도 보고 있어요.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 외국 사람 알고 있다니까. 우리는 오고 나 아니 난 그다음 독일은 못한 대우기만 했어. 하여튼 지금 온다 이랬는데 유명한 분들은 더만 안 있어. 그러니까 유명하시니까 그 저 전직 강원도지사도 올라오시고 그때 보니까 여 면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막 그랬더만. 면장도 올때 같거든요. 예. 면장 그 단어 계장 회방위원장 뭐 이런 다 왔다 갔다. 저는 근데 어르신 여 처음에 찾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아주. 저 건너편에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산불 보는 사람이 알려주더라고. 그 밑에 그 감사히 그 내가 응. 그까 대모가 그가 또 장우다가 내 한동안 깔때 관장이 있어. 그 어르신한테 내가 전화해보고 그래 얘기할 거 좀 있다가 아유 올라오래 이러시더라고. 아 근데 그 대모가 저 자리 우연히 김비대 만나가지고 가서 쌀을 한번 가져갔잖아. 그 간 내려가가지고. 맞아요. 그때 그 이제 그 쌀이거든. 회사 나온 쌀이거든. 아. 저 어르신 죄송한데 한 잔만 주세요. 이럴 거를 좀 주거든요. 그래서 한 네 번을 이럴 거를 준다고. 이런 일발가 돈 50만 원을 준단 말이야. 아. 그럼 뭐는 건 뭐 몇 대 안 들어. 그렇지. 아니 어르신 저 솔직히 쌀 잡숴봐요. 1년에 얼마나 드십니까? 아, 쌀 한 40kg 하고 뭐. 그 40kg가 못 해야 되나? 못 살아요? 숫자는 못 먹어. 밥만 먹으니까. 빨리 그 뭐지 20kg가 딸 2만밖에 안 돼요. 아 그럼 한 3가마 정도 60kg 한 가마 정도 드시나 한 가마? 그러니까 뭐 20kg니까 4포니까네. 뭐지 80kg. 80kg가 뭐지 12달 못 먹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르신도 혹시 밥도 안 드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 밥은 드시는 거. 난 밥은 먹고 이제 막 그게 뭐 그랬거든. 그냥 밥무사 이제 주지만 안 먹고 부드도 안 먹고 그러니까나 밥만 먹거든 4자로. 요새 보니까 이거 막 저 국에다 막 말아 드시는 거 아침에 막 나오더라고. 그럼 나오죠. 저 요새는 몸을 뜯어가고. 그 양푼도 뭐지 그 혼성산도 너무도 한 번에 맛있다니면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 난 그 막 한번 보냈어. 그래 뭔가 보냈어. 근데 머리 짧게 깎아 놓으니까 이쁘네. 좋은데 주면 좋은이라고. 에 괜찮아요 어르신. 아버지 왜 머리 바쁘셨냐. 내가 지금 절약하려고 머리 깎아. 아니 겨울에는 짧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짧아도 괜찮네. 요새는 갑자기 없어요. 네. 시원하고. 시원하고 외전 때는 머리 싹고 가지고. 그 깎아머리 다 했잖아요. 깎아머리. 지금 깎아머리란 말이요. 지금 이제 이런 때는 머리 좋은 사람 못 깎아버린 게요. 못 깎아버린다고 이런 사람들은. 그 어르신 옛날에 한 일제시대 때 봐도 막 머리 그때 그 저 막 닦고 이랬잖아요. 머리를 길게. 상투에서 딱 남자들도 막 상투 떨고. 상투 딱 깎고 그랬어. 그 기억나세요? 상투? 아니 옛날에 남도 여도 그런 사람 있었을 거야 아마. 있었어. 옛날 장군이 그래 깎았다. 근데 보세요 속지않게 얼마나 지저분한 이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머리 길만 이도 있어 쇠가리 아유 쇠가리 아세요 쇠가리. 우리 아버지는 머리 직원이었어. 옛날에 막 깎았거든. 일본 대가 때 그랬다. 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잘 된 거야. 깎다는 좋긴 해. 일본 사람이 머리 지은 거 없어요. 다 혼자 깎아요. 중처럼. 그 옛날에는 머리 깎는 것도 불효라고 했잖아요. 불효. 부모가 물려준 걸 말이지. 옛날 그 제가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갔는데 양짝 치는 데서. 옛날에 이거 손으로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양짝에 이렇게 가는 거야. 다리 있고 양짝 있어 이래가지고 가는 거라고. 두 손으로? 예. 머리를? 그 그렇게 가는 게 기가 그렇게 있어. 커요 그러면 커? 굳이 이 길이가 옛날 거지. 아 그 손으로 깎는 건 그 후에 나왔네. 그 손은 두 후에 나왔어. 이게 손으로 예전 깎는 거. 그것도 어르신 저 그 아까 그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맨날 이거 나왔거든. 가위 이렇게 가는 거. 그 돗자리 제장 사기구나. 근데 아니 여기 돌 납작한 거 있으면 돼요. 혹시 있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 아니 돌 혹시 납작한 거 하나 있으면 된다니까. 그게 안 되던데. 안 해도 돼요.
도더라 안 되더라고. 여기 돌이 얇고 반반한 거 얇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하면 된다니까. 그럼 도더라 안 갈리는데. 아니 안 돼요. 내가 조금 이따 하나 주소 와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게 안 돼요. 그게. 돌이 요만하게 숫돌처럼 생긴 거 하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저 머리는 안 돼. 저는 머리 했던 안 된다고. 아니 그 각을 알면 돼. 각을. 내가 그 전에 숫돌을 가지고 저 그 가위 갈아봤어요. 더 안 들어. 아, 그 강이 안 되더라고. 더 안 들어. 미끄러움 안 되더라고. 그래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각도를 한 군데로만 갈아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근데 각도를 강이 안 갈린다. 중소에도 안 갈리더라고. 아니. 지금 중소이거든. 내가 조금 이따 어르신 여기 보면 왜 돌이 이렇게 납작하고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 주소하는데 해볼게요. 된다니까. 그 집 거기 있어. 돼 그럼 돼. 요만한 거 있으면 돼, 요만한 거. 그럼 그건 있다고. 내 방금 이제 갈가고 있는 게 있다. 아, 그거 돼, 그거 돼. 내가 한번 해볼게, 시범을 보여볼게요. 못 듣다, 뭐. 잘 들어. 그래, 깎여 두 개 있는데, 그, 하나 딱 보지 못하니까, 그, 저, 어디, 부산 깎여 저 시비 다 끝났구나. 조금 더 잡다. 난 안 먹어, 이거 먹었구나. 야, 우리 어르신이 여러분, 옛날에 그, 만화님이 살아 계실 때, 그때 그 수제비를 드시고 지금 40년 만인가 드신답니다. 아니 이제 돌아가서 늦어 많이 먹어. 저 찌개 뜯어가 먹어야 되거든. 저 나도 또 간다. 어디 뭐든지 안주도 저 뭐지 저 그러지 않았거든. 어디 왜 그 안주 뭐 채널 먹었잖아. 예, 조금만 더 안. 난 안 먹어. 아 그만 됐어요? 예. 안 되면 저 또 있어. 또 끓이면 돼. 이제 예, 저 또 있어요. 반주. 그런데 반죽 있으면 그러면 그것도 나 전구지 넣고 또 끓이면 되지 뭐. 그럼 되지. 이따 그냥 끓여도 돼. 너. 아니 오늘 하룻밤 더 자고 가도 돼요? 이따가 되지. 관계 없어. 자는 건 뭐 이따 살자. 남 가지 말아 안 자는. 아니 근데 우리는 남들은 어떨지 뭐 여기 사실 자고 나면 얼굴도 시커멓잖아요. 그래도 좋아. 나 이런 데가 좋아. 남은 여튼 나도 안 죽는 상황이거든. 그러고 저, 그 아까 어르신 외에 그 여기 저 왔다가 가끔 오시는 분 있잖아요. 홍천 사람인가, 아니 저 위에. 그분을 한 만나고 싶어서 그래. 인사 한번 하려고. 그 사람도 이렇게 잘나고 사는데. 그분이 어르신인데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저, 그 보는 시청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그 여자를 계속 오거든. 둘만 오거든. 아유. 다음은 또 올게라고. 엄청나게 늘어났어. 그 대기 배우는 뭐냐 그래가지고 그분 뭐 자기도 뭐 돈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 요전에 저 강아지 끌고 온 사람 있잖아요. 두 분 온 거. 그 뭐지 그 뭐 나훈아 그래서 걔 개 뚱뚱하게 생긴 게. 그분도 이어 와가지고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구독자라는 건 뭐냐면 시청자거든. 그 호려하는 건 한 대구 명이더라고. 장영산대. 아, 그 사람이 찍어줘요, 그 사람이? 그래, 뭐, 가짜, 뭐, 어떻게 찍어가려니까. 이 국물을 버리려고 그러는데. 왜죠? 예, 이건 버려도 돼. 또 끓일 건데. 이거 재료 먹어도 돼. 예. 이제 이 국물 볼게요. 버려. 알았어. 근데 다 먹어야 되는데. 아, 건드긴 했다. 다 건졌어. 다 건졌다. 건드긴 나구나. 우리는 집에서도 막 고추장을 해가지고 먹어, 원래. 국물 좋아하네. 아이, 좋아해. 막 한 번. 우리는 막 이래가지고 얼큰하게. 좀 비가 드디어 오는데, 뭐 먹을 수 있는 빵을 먹고, 술 먹고, 저 주사가 아직 먹고 깨면 돼. 걔 어른이,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저 부엌 다 썰었어요. 뭐지? 빗자리로. 아까 끝한거 하고 오는 거야. 아니, 저, 뭐 좀, 이왕이면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 말이 뭐 이랬다고, 연상은 길이 딴 건 없거든요. 뭐 구두도 주지 않는데 어제 와서 구두 싸 했거든. 뭐 이제 닦고 그랬거든. 아니, 우리 집에서도 잘해. 집에서. 아, 이제 전문이네. 집에서도 썰고 닦고 하는 거 잘한다. 어제 원장도, 내가 돈에 원장도, 이제는 해놓고 이제 따는 건 신경 안 쓰더라고. 그렇지. 물도 안 쓰고 뭐 그러거든. 고추밭에 물도 주고 막 그러던데. 물은 저, 제가 주는 거니까. 아들 가니까 물 주고 갔어. 그 저기 상추밭에 물 주다가 혼났어요. 어르신한테 그래 주면 안 된다고. 안 그랬어? 그건 분명히 줘야지. 근데 다 물이 콱 나가지고 막 장소에 늘어져. 이렇게. 그건 분명히 입이 이렇게 겨울처럼 내려줘야 되잖아. 분명히.
그 자주 하던 주는데 여기 약을 주는 돈데가 누가 당초 감흥 좀 많이 죽는다고. 그치. 이게 배울 때 쳐놓으면 빗물 씻기면 내려가면 괜찮은데. 예. 감흥 좀 딱 죽어 한 거야. 아. 약이 불쩍 약을 쳤거든요.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안 돼. 오가도 안 되더라고. 그치. 독해요, 오가도. 아, 그 품만 굽는데 그 되지 않아지. 아, 그런 말이 안 되네. 제가 어제 그 갖고 오는 짐이만 해서 소주 두 병하고 그 트럭에다가 사실을 놓고 아니 아 그렇지 트럭에다 사실을 놓고 그냥 뒤에다가 비닐로 하고 그냥 놨던 거야. 아, 그런 말이네. 다음에 오늘도 올 때 갖다 드릴게요. 아, 줄이 얘 많이 있어. 그, 근데 어르신, 제가 좀 죄송한 부탁인데, 어디 갔다 오실 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요전에 보니까 위험하더라고. 그래가 길이다 닦을 때는 뭐, 길이 오갈 다 팠다고.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 미끄러워가지고, 좀, 저도다 그때, 그, 우리가 팠잖아요. 깽이 가져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뭐, 저도, 뭐, 이제, 와, 저, 그, 왜 줄은 걷어왔어요? 아, 그, 집에 어느 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 지금, 뭐, 이제, 면도 벌벌 웃다. 나는, 그거 해놓고 한 달 있다 오니까 싹 걷어가서 근데 내가 오늘 깊이 구워가지고, 당근. 아, 이 어르신이 어디 쓰려고 가져가셨구나, 내가 그랬지. 아니, 나는 그, 그런 건 안 쓰고. 딴 사람이 걷어갔어요, 그러면? 딴 사람은 거기까지 갔지. 그러고 왜 또 빠른 거네. 어. 수술이라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 내, 저, 뒤떼우려고, 빠르면 뛰어려고 지금 갖다 놨었는데. 아니, 그, 그, 두 가지 있었더라고.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얀가 이렇게 빨라놓고 두 가지 이렇게 나왔어. 그 어르신, 그, 논하고 이럴 때 미끄러우면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게. 이를 붙잡으라고. 붙잡고 가라고 그래 해놨는데. 그리고 깽이로 우리가 이리, 저, 바, 야, 발 딛는 거, 예. 그, 그 좀 나아요, 그래 해놓으니까. 그런 건 기억보다 미끄지 않은 거다. 좀 낫죠? 나고만 배워도 미끄지 않아요, 그, 모방 파는 거. 그 미끄러지면 죽어, 그게. 군대 떨어져. 맨 날, 여덟 달에 그 굽은 적이 없거든. 그 사람 떨어져 죽은 적은 없어요, 여기, 여기 옛날에. 없어, 그, 그만 죽었는 아, 근데, 비 오고 올 땐 진짜 미끄럽겠더라고. 그래서 난 오면 주로 한 병씩 먹고 와서, 그쪽으로 오거든. 그, 굽을 죽지 않거든. 그래서 머리는 좋으니까, 굉장히 맛있거든. 근데 아차에요, 아차하면 그냥 굴러요. 갑자기 굽으라, 그, 좀 넘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 밑에 근데, 여기 저, 요전에 와가지고 뱀 찍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태백 손 사람. 그 사람 찍었다. 그 누나하고 와서 어르신 피부도 해주고 하던 사람. 그거 그 가방이 굴러떨어지면, 쫙! 개고창이 내려가 다시 주소하자, 가방이 굴러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야, 그, 잠 잘 거, 뭐, 다리 한번 사와야겠구나. 아, 형님 죽을 뻔 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 갔다, 그, 봉다리, 그, 뭐, 그, 뭐, 뭐지, 3명 가지고, 가져왔다가, 그, 3명을 내변에 다시 없더라고. 가보니까, 봉다리 없다. 그, 배낭을 이제 그 세워놓고, 뭐, 뱀 찍느라고 그러다가, 똘똘 굴러 내려간 거예요. 그, 내가 금세 쫙아가지고 왔다, 이거. 그, 저 개고창까지 내려갔다, 그러. 그, 단 한 마리 가졌구나. 뭐, 삼땅에 뭐라고. 사무사로서 구멍가 빠져붙다니, 가만히 내려, 불안 내려가 봤거든. 뭘 봉다리 걸린다 하면, 눈이 웃더라고.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까딱하면 위험하게, 위험해요. 그래, 그, 내, 그 밑에가, 보니까 구멍이 개구단해가지고 없다. 그건 뭐, 뺑창이 이런데 뭐. 그래, 내, 그 밑에, 내가 찾아봤어요. 그게 없더라고. 난 그다음에, 뭐 사기 찾나. 요가 좀, 그런, 지나게, 자다 오해왔거든요. 하루밤 자금인, 그게 참, 삼땅 해먹던 뭐, 그 한계땅 해먹던 해먹는데, 그만 그런 것도 딸기를 보냈다니까. 딸기, 뭐, 이제 다리 한 마리, 이제, 저, 뭐, 이제, 하루쯤으로 꼬아가지고, 떠먹고 그냥 보냈어. 아, 어르신하고 뭐, 저 어르신, 저, 닭, 한, 저, 저걸 좀, 닭갈비 좀 데울까요, 가스에다가? 먹으려면 데워야지. 아니, 어르신 술 안주 하실까봐. 먹어야지. 아, 그럼, 나름 굴잔 풀고. 오늘 비도 오고 뭐 할 일도 없잖아요. 아니요, 그럼 굴잔을 그냥 먹고, 저 보내야지. 비 오는 동인데, 계속. 이런 비 오는 날도 누가 올라와요? 와요? 안 와? 비 오는 날은 안 오는데, 눈 오는데 올다 했어. 눈이, 저건 장면 찔러. 아니, 난 비 온다고 일부러 왔어요. 병원 사람이 있고, 저 뭐지, 강문 대학 가면 또 나를 하나 날 줄, 지제 놓을 때가 있어.
계속 교사는 그래도 그때는 호지된 게. 작년에 한번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뱀이 막 우글우글 하더라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 여기 뒷바닥 가면 뱀 많아. 그때 비 오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왔었거든요. 야, 비 오면 여기 뱀 많이 나와. 일이 막 뻘뻘 돌아다니겠지 뭐. 예. 내가 해가 나면 뱀이 막. 그래서 뱀 붙잡는다면 비 오면 뒤에 땡긴 붙잡거든요. 그 저 비 오고 난 다음에 뱀이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올라 예. 일부러 비 온 날 왔어요. 비 오면 해만 나면 뱀이 많이 나오거든요. 뱀은 10시나 먹는데 오후나 나도 죽으니 계속 나온 거야. 아, 국물이 얼큰한 게 좋네. 그 매운 참기름. 좀 이따 오후에는 제가 그 짜장면 끓여드릴게요. 짜장면. 짜장면 사왔어. 짜장면 좋아하세요? 짜장면 다 먹지. 자, 오늘 저 시청자 여러분, 어르신하고 어제 두런두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어떻게 보면 산골에 어떤 그 외국인들도 제가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들어오고 이러는 답글이 들어오고 댓글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예,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올라올 때 예, 어르신의 어떤 이러한 가감 없는 모습을 그 영상에 담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 유튜버가 또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제가 여기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벌써 연세가 90이 넘어가시게 되면 솔직히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또 어르신하고 아는 지가 몇 년 되다 보니까 서로 뭐 아버지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편해요, 솔직히. 예, 편하기도 하고 또 저도 옛날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하고는 한 30년 이상 차이가 이렇게 나지만은 나이 차이를 떠나서 이렇게 저 외로운 굴핏집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제가 여쭤봤어요. 외로우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하니까 외롭답니다 여러분. 산골에서 살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한 얘기로 외롭고 좀 쓸쓸하고 무섭지만은 자유가 있으니까 또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은 편안하답니다. 여기 계시면 마음은.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비오는 굴핏집에서 수제비 한 그릇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떠야지 이제. 아이고 아이고 27분이나 찍었네. 자, 여기서 맺겠습니다.